아니 영화 보면 그런 거 있던데 왜 외계인이 무슨 봉 같은 걸 누르면 사람들 기억이 다 지워지고 그러는 거 그런 건 안 됩니까? 영화잖아요. 아니 시간을 멈추는 능력도 있고 염력도 있고 웬만한 건 다 되시는 분이 왜 그건 없대? 진짜 없어요? 없어요. 버튼 누르니까 기억 다 지워지고 좋던데. 아니 없다고요. 하긴 이젠 뭐 있던 능력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될 땐 되고 안 될 땐 안 되고 이제 뭐 복불복인 거죠 초능력도. 이거 불안해서.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가야 하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잘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같이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은 날을 축하해 주거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가 내가 없을 때도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좋은 날들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그쪽이 원하는 걸 내가 하지. 모든 걸 내가 안고 사라져 주길 바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여기서 멈출 건가? 뭔데요? 예? 너 군고구마 환장하잖아. 좀 먹어. 아무것도 안 넘어가. 물도 가슴을 쳐야 넘어가. 큰일이다. 이거는 뭐로 보나 상사병 초기인데. 아, 도대체 그 남자가 뭐랬는데. 어? 뭐라 그랬냐면. 어. 자기가. 뭔데? 너 그거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말해봐 뭐래. 외계인이래. 안 놀래? 웃지도 않고? 이제는 핑계도 진화를 하는구나. 핑계? 내가 처음에 남자한테 사랑 고백했을 때 그 남자가 그랬어. 나 군대 가. 한 달 뒤에 나이트에서 부킹하다 딱 걸렸지. 두 번째 남잔 그러더라. 나 이민가. 1년 뒤에 소래포구에서 회 먹다 제외했지. 근데 제일 황당했던 케이스는 뭔지 아니? 뭔데? 나 신내렸어.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서 막 눈이 돌아가더라고. 개거품도 물고. 나 그 남자 진짜 박수무당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얼마 뒤에 결혼하더라.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 서시고 성가대 축가 불러주고. 그럼 다 뻥이었던 거야? 그치. 나 떼내려고. 근데 이번 케이스는 좀 심했다. 외계인이라니. 아 근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 얘기할 때도 내 앞에서 유리상자가 터졌어. 유리길라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응? 왜 옛날에 TV 나오고 했던 초능력자 있잖아. 자기가 뭐 UFO를 만나서 초능력이 생겼다나 그러면서 눈빛으로 숟가락 막 휘게 만들고. 아이, 몰라. 나 그런 거 안 믿어. 말이 되냐? 근데 너 생각보다 자존심 없는 것 같다. 얼마나 구질구질 매달렸으면 남자가 그런 어이없는 뻥을 치냐? 지가 외계인이라니. 그거 100% 뻥 아니면 그분이 정신적으로 편찮으신 양반인 거야.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있겠어. 왜? 확인을 좀 해야겠어. 내가 여기서 불렀는데 오면 인정? 도민주!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여자 왜 저래? 그러니까 말이죠. 미친 여잔가 봐. 응? 가자고. 알았어. 지가 무슨 외계인? 무슨 슈퍼맨? 강다정. 강희진. 고영민. 권혁진. 네. 권현주. 네. 김민경.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나가봐. 뭐? 나가보라고. 외계인이면 내가 가로막고 있다고 못 나가나? 나가봐. 순간이동. 그런 거 못 돼? 비켜. 아니지? 외계인 아니지? 어? 야,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다 쳐다보잖아. 날아봐. 뭐? 날아보라고. 못 나나? 슈퍼맨처럼 의상이 있어야 나나? 장난하지 마. 장난치는 거 같지? 내가 이러니까 되게 짜증나고 장난치는 거 같지? 내 기분이 딱 그랬거든. 아니지?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 가기만 해. 또 나 놔두고 가기만 해. 나 여기서 소리 지를 거야. 당신. 외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 보이지?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SNS 타고 전국에 한 시간이면 소문 쫙 퍼질걸? 모 대학 교수. 외계인 살. 천송이 너 진짜. 왜? 나 믿었어? 믿지 말라며. 아무도 믿지 말라고 친절하게 경고해 준 건 당신이면서. 나는 왜 믿니? 놔두고 혼자 또 가면 소리 지르는 걸 끝나지 않아. 내 경찰에 외계인 나타났다고 신고도 하고 저기 청와대 투서도 놓고 그 뭐냐 미국 나사 무시기 아무튼 거기도 찌르고 아무튼 다 할 거니까 각오해. 날 쉽게 봤어 너. 난 한다면 하는 여자야. 원하는 게 뭐야? 나랑 밥 먹어. 어디 가는 거야? 밥 먹겠다며. 어디서 뭘 먹을진 내가 정해. 고속도로는 왜 타? 바다를 가르고 그러는 건 안 돼? 그만해라. 그때 보니까 굴비도 잘 먹던데, 총각김치도 잘 먹고. 외계인도 그런 거 먹어? 전기나 수액 같은 걸로 에너지 충전하는 건 아니고? 야! 껍질 같은 거 벗겨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 보통은 막 파충류 같은 거 안에 들어있고 피도 막 파란색이고 그러잖아. 껍질 안 벗겨져. 안에 파충류 없고 피도 빨간색이야. 그리고 우리 별 사람들 니네보다 미모가 훨씬 뛰어나. 우리 그러면 평균도 안 될 것들이 에이리언이나 호성탈출 같은 말갖추다는 영화 만들어서 외계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말이야. 내가 그런 영화 보면서 기가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소주 한잔 할래?
차 가지고 왔잖아. 아유, 술 깨고 가면 되지. 수작 부리지 마. 나 뭐 하나만 묻자. 나한테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누구냐고.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 아직도 몰라요? 천송이잖아요. 그래. 천송이지. 그 여자일 리가 없지. 그 여자가 누군데요? 뭐 나랑 좀 닮았나? 그때 그 여자야? 비녀 주인이라던 여자? 그래. 비녀 주인이라면 헤어스타일이 머리 쪽을 찍으셨단 거잖아. 도민준 씨 유부녀 좋아했니? 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게 궁금해?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뻤나? 아, 하긴 날 닮았다면 입 아플 정도 거고. 근데 정말 그게 다였어? 당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가 나랑 많이 닮아서 그게 다야? 그래. 착각에서 시작된 일이야. 너무 닮아서 끌렸고 궁금했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 그래서 네 옆에 있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넌 그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내가 널 조금이라도 좋아했다면 넌 그 아이가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 뭔가가 남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 단 한순간도 내가 좋았던 적이 없었어? 우연히 내게 다가와 감싸 안아주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단 한 번이라도 나 때문에 설레었거나 사면 안 돼? 그 정도 매니저의 기본 장비 아닌가? 진심으로 내가 걱정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 여자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았던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어? 나와의 미래를 그려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꼭 대답을 들어야겠어? 응. 확실하게 대답해줘. 없었어. 단 한 번도. 근데 넌 그게 더 중요해? 내가 외계인이라거나 400년을 살았다거나 그런 것보다 널 좋아했니 말았니? 겨우 그런 것들이? 응. 난 그게 훨씬 백배, 천배 중요해. 난 네가 어느 별에서 날라온